10월 1일 날 취임 이후에 정치인이 아니라 후보자로서 첫 대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불량하고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언론인으로 함께 정말 감사한 인사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에 한 두 달 넘게, 한 세 달 가까이 구청장으로 활동을 해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부분 있지만 또 예상치 못한 그런 것들도 겪어봐서 정말 세 달 가까운 기간이 정말 두 마디 같이 지나가지만 심각하게 지나온 기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세 달 동안 100일은 채 안 됐지만 초반에 잘 정착이 되도록 정말 국민자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100일 가까이 된 기간에도 나름대로지만은 많은 노력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인수위 과정에서 제가 지역민들한테 언론인 여러분께 많은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중에서 그동안에 실현 가능성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과 많은 상의 파업에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공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공무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입교정을 좀 드려서 여러분께 좀 설명하는 좀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인사 패널의 공약을 좀 포함해서 부정 공약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그 과제를 좀 선정했습니다. 4개년 계획 추진과 목표를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수립 설정하고 매년 성과 분석과 함께 국민 요구를 반영해 보완하는 한편 정부의 변화를 국민과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48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우선 목표를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 교육, 마을 대세, 문화예술과 관광, 또 건강, 행복 이렇게 목표를 정했고 또 앞서서 저희 비전으로 이미 저희 관공소에는 많이 좀 붙여놨습니다만 공부를 새롭게 또 국민을 신나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각 분야별로 8개 추진 전략과 또 88개 세부 실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일자리 분야입니다. 첫 번째 민선 편의 최우선 과제 저는 경제 일자리 꼽고 첫 번째 최우선 과제로 대청원 국제화 이 전략적으로 조금 저희가 좀 잘 접근을 해야 되는데 대청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기조를 가지고 국제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대청원 음식점 면적이 현재 100제곱미터 한 33평에서 200제곱미터로 확대를 하고 민박 허용을 추진해 미래 먹거리 공정 공부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저 적적인 네트워크를 최대한 좀 활용하고 앞으로 곧 띄우게 될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TF를 운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TF에는 저희 본부가 중심으로 해서 대전시의 관련 부서 그리고 대덕구까지 그리고 환경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 또 학계 전문가들이 두루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대전의 방문자 중심인 잡고 중년을 보내고 노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장훈 대전 시장님께서 500만 평 플러스 알파에 관심을 두고
다음 달에는 대기업 유치도 아마 발표 하는 걸로서는 알고 있는데요. 본부의 상단 우선은 입시 조건 상당히 불리하게 합니다. 입시가 순번치도 않고 한다 하더라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한물건이 있습니다만 그런 요건을 극복을 좀 해서 대전 동부에도 정말 명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단을 창조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 분야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을 제가 중시하는 것은 교육이 대전 동부의 미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 동부가 인구 감소 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하향도구 현상이 여전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다른 원도심에 대해서 인구 증가 속도가 그나마 조금 느려서 탈동구 행사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교육, 동서교육조차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밖에 정지역전에서 문화예술 관련된 개발이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저는 동서교육조차의 첫 달은 교육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질문을 좀 하실 텐데요. 국제화센터 건립을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교육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에 따라서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영어교육 1번지 정도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선거 과정에서도 교육감 후보들이 단상표고 있었던 천동중학교를 비롯한 부성중학교 이름은 지금 바뀌어서 성남중학교 이 신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교육청에서는 반대를 좀 표합니다. 근데 약간 전향적인 그런 자세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천동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여전히 좀 높은 분들을 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교육수요 증가에 좀 대응하고 아이들의 학습권과 통합권을 좀 보장하는 측면에서 저희 동부청에서 인관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청동중학교들이 신설될 수 있도록 주말을 되는 마음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주거교통부장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정비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대생 유지 사업은 스토리를 더해서 전통과 미래가 숨쉬는 공존한 그 마을 발전을 하는 것을 기조로 삼겠습니다. 도봉도로는 확장하고 또 오래된 다리는 다시 지어서 안전하고 또 쾌적한 도시 인프라를 적기 제공해서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난 해소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주차난 사건을 보면서 중소상공인들 생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주차난을 좀 해소하고 또 안전한 주차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광 문화 분야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역대 우리 동부 청년님들 또 정치인들께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특히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만인선거와 식장산 그리고 대청호의 요새는 레저벌프를 조성해야 된다는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산림 레포츠를 활성화하고 숲길 휴양 인프라를 구축해서 국민의 설거지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만의 특색 있는 다양한 축제를 좀 개최해서 노잼 도시가 풍쟁 도시로 거듭나는 데 동구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상 부사님께서 대전 영시 축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저희는 올해
대전역 역시 축제를 좀 비롯해서 포항시장 중심의 주말 축제를 연주 그리고 주말 축제를 계속 실시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또 대청호 석벌축제 그리고 대봉천 소문난 청춘 페스티벌은 계절과 관련된 그리고 또 세대를 끝나는 그런 다양한 축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 복지기관입니다. 공공의료 안전망 역할을 할 대전 용운동의 대전 의료원 신속히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대전 의료원은 한 보건 흥선이 넘었습니다. 거의 걸림돌로 제거되고 이제 긍정적인 절차가 나왔는데 저희 본부에서는 프리백 회사라든지 지구 지정에 대한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부의 사실이나 긍정적인 절차를 최대한 빨리해서 좋게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전 의료원이 들어오는 만큼 대전대학교라는 더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바이오 기업과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 국부권, 가양동, 또 운전동, 성남동 일대를 우리 본부의 국부권이라고 하는데 이 국부권에 이 세대를 나오는 노잔청 세대를 나오는 공공국가평 종합지원을 설립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도록 인공지능 마을 공공 서비스를 통해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파기는 이러한 모든 계획과 꿈이 현실이 되면 말대로 공부 르네상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 르네상스 시대에 준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공부의 정주회권 개선을 통해서 지금 인구가 20만 명, 22만 명 조금 넘는데 30만 명 인구 회복을 위해서 더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기관해서 전혀 지책이 없었던 대청호 규제 완화도 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이런 공부에 상당히 만족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짐을 좀 높일 수 있는 교육, 문화, 예술, 통합체육 등 우리 도시민의 내실과 또 행복을 좀 높일 수 있는 그 내실을 가진 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동부가 전 세대가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대전의 중심 축이 93년도 대전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서구 중심 또 유성